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차오르법회 때 이제 천수경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이제 오늘 이제 천수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천수경의 경전의 제목이 우리는 천수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약자입니다. 약자. 천수경의 원래 경전의 제목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입니다. 대다라니 경 이렇게 되고요. 뜻을 보면 이제 천수천안, 이제 천 개의 손을 가지고 계시고 천 개의 눈을 가지고 계시는 관세음 보살님, 관자재 보살님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관자재 보살님이 만약에 관자재 보살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언제 태어나신 분이실까요? 그걸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언제 태어났느냐,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에서 갔느냐, 혹은 뭐 지금도 살아 계시느냐, 어디 딴 세상에 있을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분별을 해 간다면 그것은 둘로 쪼개는 일이죠. 석가모니불 다르고, 관세음보살님 다르고, 아미타불 다르고, 지장보살 다르고, 저희가 이제 제일 때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옛날 같았으면 분별하는 방편으로서만 기도를 할것 같으면 기도하는 데의 뭐랄까 의식의 이제 법칙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날 애매하죠. 예를 들면 초하루 기도니까 우리가 보통 석가모니불 정근을 했습니다. 그럼 석가모니불 정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제사가 있으니까 지장보살 정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한 반은 석가모니불 하고 반은 지장보살을 해도 되긴 되겠죠. 그렇게도 해봤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나, 지장보살 정근을 하나,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나. 그게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편으로는 그렇게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방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달 자체를 보기 위해서 절에 온 거잖아요. 즉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에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둘로 셋으로 넷으로 자꾸 쪼개면, 분별하기 시작하면 절대 괴로움을 없앨 수 없습니다. 왜? 나와 너가 있으면, 이것과 저것이 있으면 이것보다 저게 더 좋은지 나쁜지를 따져야 되고, 이것과 저것이 둘로 나뉘어서 싸워야 되고, 내가 너보다 좋은지 나쁜지, 내가 너보다 훌륭한지 훌륭하지 않은지를 자꾸 둘로 쪼개서 둘로 나누면 하여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거나 다투거나 문제가 생겨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로 회통해버리면 다툴 것이 없어요. 무쟁삼매가 됩니다. 다툴 일이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의 진실밖에 없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져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해서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고 나누고 분별하고 구분하고 구별하고 차별하면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려야 된다라는 취하고 버리는 게임, 둘로 나누는 게임, 이분법의 게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괴로웠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분법밖에 모르는 중생들에게 처음에는 그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둘로 나누어서 이분법으로 불교 교리를 설명해 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 더 높으신 분이고 아미타불은 또 서방 정토에 계시는 분이고 거기 또 관세음보살님이 계셔서 우리의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도와주는 분이 계시고 지옥에는 지장보살님을 파견 보내가지고 지옥을 또 구제하시고 지혜를 증득할 사람에게는 문수보살을 파견하고 실천행을 열심히 할 사람에게는 보현보살을 파견하고 오만 가지로 보살님 명호, 부처님의 명호가 막 수백 수천 가지가 되니까 그건 다 방편입니다. 그건 전부 다 하나로 회통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방편인지 몰랐을 때는요, 이 불교 경전들이 방편인지 몰랐을 때는 금강경 공부해야 되고요, 화엄경 공부해야 되고요, 법화경 공부해야 되고, 대승 경전들 따로따로 공부해야 되고, 심지어 대승 경전 가운데 좀 톤을 달리하는, 방편을 달리하는 아미타경이나 이런 정토 경전들을 또 다른 관점에서 또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요. 또 지장경은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지장경은 또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게 전혀 다른 신앙 같아 보입니다. 신앙적 차원으로 보면.
신앙적 차원으로만 접근하면 다 분별할 수밖에 없어서 정토신앙과 지장신앙과 이 관세음보살님 신앙과 다 달라요. 달라서 이게 분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경전마다 다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불이법이라는 참된 지혜의 안목, 중도의 안목이 서면 아, 다르다라는 건 다 방편이었구나, 다 하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미타경이든 여보세요, 이 천수경이 사실은 상당히 신앙적인 경전입니다. 이 천수경이라는 원본 자체가 대장경에 없어요. 다라니만 이렇게 일부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지금 우리가 독송하는 형태의 천수경은 대장경이 없는데 이 천수경은 우리나라에서 편집한 경전입니다. 여기저기 선어록이나 경전에 나온 다양한 좋은 말들을 모아서 편집을 했고 편집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편집했느냐? 신앙적인 차원에서 편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귀의 찬탄, 발원, 참회, 다양한 어떤 그 독송, 수행 뭐 이런 다양한 차원들의 신행들이 다 모여 있어요. 결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경 한 번만 독송해도 법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한 것과 똑같은 효과와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불이법을, 불이 중도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던 방편을 버리고 참된 진실, 중도라는, 불이 중도라는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최대한 방편이 없는 경전을 가르쳐야 됩니다. 금강경이 됐든 반야심경이 됐든 방편을 좀 덜 쓰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천수경을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천수경에서 얘기하는 방편이 전부 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미타경을 예를 들어 옛날엔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불이법을 공부하면서 옛날에 제가 한창 공부할 때는 야, 이 아미타경은 너무 아미타 신앙이라 너무 신앙적이야. 이건 좀 낮은 방편이야. 쉬운 사람들을 위해서 낮게 쓴 방편이라 아미타경은 좀 별로인 것 같다. 지장경은 좀 별로인 것 같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 같은 이런 게 최고가 아니냐. 천수경도 좀 수준이 낮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미타경이 되게 저기 자리적인 게 아니라 자력 타력이라고 하죠. 자력적인 경전이 아니라 타력적인 경전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해서 아미타 세계에 가고 나면 거기에서 부처님이 나를 구제해 준다. 그래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가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미타경을 유심하게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한 발 뛰어서 곧장 한 발을 내딛었는데 곧장 서방정토에 도달해버린다는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고요. 서방의 극락세계를 한답게 묘사해 놓은 다음에 동방도, 남방도, 북방도, 중방도 무수히 많은 부처님의 무수히 많은 정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지금 여기에 어느 곳을 가든 어떤 곳이든 전부 다 아미타불의 정토 아닌 곳이 없다. 정토 세상이 아닌 것이 없다. 모두가 부처 아닌 존재가 없다. 아미타불 아닌 분이 없다. 아미타불의 이름 자체도 무량수불, 무량광불, 무수히 많은 광명, 공간과 무수히 많은 시간을 두두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이 자리에 계신 분이다라는 소리거든요. 아미타불을 따르고 석가모니불을 따른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불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그것만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아미타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도 다르지 않고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르지 않고 여러분 마음과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고 이 불어오는 바람과 눈앞에 있는 목전에 드러나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심으로 바라보면 전부 다 문제투성이인 세계만 보이는데 불심으로 바라보면 여기가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극락 아미타 경에 아미타 극락세계는 이러하다 하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저 또한 어느 순간인가 제가
한 번에 제 인생에 참 전환이 한번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그냥 봄에 제비 도량을 이렇게 걷다가 꽃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겨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제비꽃 한 송이가 피어난 걸 보고서는 너무나도 그때 봤던 제비꽃은 그 전에 바라봤던 제비꽃과는 너무 다른 제비꽃이었고요. 너무나도 뭐랄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명함, 신비함, 뭐 경이로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느낌들이 있은 뒤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해에 느끼는 봄, 그 해에 느끼는 풀 한 포기, 그 해에 느끼는 나무에서 초록이 올라오는 것들, 여름에 초록이 진한 색깔로 변해가는 모습 하나하나, 꽃들이 피어나는 것 하나하나, 그 전에만 해도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많은 꽃들, 이렇게 많은 자연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놀라운 정말 선명하고 투명하고 정말 진하게 다가오고 그 어느 때보다도 놀라운 선명함과 아름다움으로 저에게 다가왔었어요. 때때로 저는 지리산도 자주 가고 했지만 그 해에 갔던 지리산의 그 아름다움은 잊을 수가 없고요. 그때 꽃이 화사하게 피면서 단풍이 들었을 때 그 해 제가 느꼈던 단풍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이걸 몰랐지? 내 인생에는 분명히 이러한 꽃이 피었을 것이고 매년 이러한 숲이 우거졌을 것이고 이러한 대자연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을 텐데 나는 왜 전혀 그걸 모르고 살았지?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안전하게 정말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그때 가을에 단풍이 떨어질 때 단풍이 너무나도 아름다움에 제가 경이로움에 빠져 있었어서 단풍이 떨어질 때 그때 제가 잠시 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 그리고 봄, 여름, 가을 동안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었던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이제 후두둑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겠구나 이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겠구나 하는 그 아쉬움에 그 떨어지는 단풍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요. 한겨울에 아무것도 없이 앙상한 나뭇가지만 드리우고 있는 그 겨울의 나무들, 그 가지들, 그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그 나무들의 모습들이요. 봄, 여름, 가을에 그 풍성했던 그 아름다움과는 또 다른 고요한 아름다움을, 고요함을 저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요.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 삼나 만상이 두두 만물이 모두가 부처님이구나. 이 옛날 그 스님들이 써놓은 글귀나 특히나 이제 한국의 많은 선사 스님들이 써놓은 선시들을 보면요. 선시는 법을 드러내주고 있는 시인데 신기하게도 선시는 자연을 노래하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찬탄하는 그런 선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특히나 이제 한국의 선사 스님들 중에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을 아주 노래하는 스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전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전에 그걸 모를 때는 이 중국의 선사 스님들은 딱 법을 드러내고 있는데 한국의 선사 스님들은 자연만 노래하네. 법을 잘 모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법을 드러내고 있고 법신 부처님의 나툼이고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로 회통이 돼버리면 하나라는 진실, 불이법이라는 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세상 만물이 다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하나의 부처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바다 위에 올라오는 파도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이 막 격하게 요동치든 화가 나든 욕심이 나든 아니면 고요하든 그것이 둘이 아닌 마음이다. 둘이 아닌 마음입니다. 그래서 천수천원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님은 자제하게 관한다. 뭐를 관하느냐? 그냥 이 세상을
자유자재하게 관한다, 관찰한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관한다라는 얘기는 특별히 무언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걸 하는데 뭐 노력이 필요한가요? 그냥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애써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 있으니까 그냥 보여요. 노력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자재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고 나서 해석하면, 보고 나서 아, 난 이런 건 좋고 저런 건 싫어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자제한 게 아니에요. 내 식대로 해석해서 거기 걸려드는 겁니다. 이런 건 이렇게 생긴 건 좋은 거, 저렇게 생긴 건 나쁜 거, 좋은 건 치유해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되라는 내 생각 속의 망상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제하게 본다고 하지 않아요. 보이는 거에 끌려가는 것이죠. 보이는 거에 휘둘리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자제하게 보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듣는 거, 맛보는 거, 만져보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들어본다, 맛본다, 향기 맡아본다, 감촉 느껴본다, 또 생각해본다 이러잖아요.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전부 다 언제나 보고 있습니다. 자유자재하게 보고 있어요. 자재하게 보고 있는 관자재보살님의 성품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재하게 보이는 그냥 이 소리가 나면 이 소리가 그냥 여기 걸림이 없습니다. 보기 싫어도 그냥 저절로 들어보게 됩니다. 자제하게 듣게 되고 자제하게 보게 되고 모든 것이 자제하게 그냥 애쓰지 않아도 자유자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건 내 편이고 이건 너 편이고 이렇게 생긴 건 좋아하고 저렇게 생긴 건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취사간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자제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관자재보살님이라는 나의 본래 성품이 없어지고 나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문제가 있고 해결될 일들이 태산으로 쌓여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사고를 치고 있는 그 순간에조차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라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함으로써 내 스스로 그 괴로움을 떠안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내 머릿속에서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뭔가 정해놓는 게 있으면 그 정해놓는 생각 때문에 괴로울 뿐이지 정해놓는 생각이 아예 없으면 무유정법이라고 하잖아요. 정해질 법이 하나도 있지 않다. 아무것도 정하지 말아 말아버려보세요. 왜냐하면 왜 아무것도 정하지 말아야 될까요? 내 인생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면 좋고 저렇게 되면 싫다고 여기지만 진짜 이렇게 되면 좋고 저렇게 되면 싫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난 이렇게 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렇게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진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단 말이죠. 이 아이는 이 대학이 아니고 이 회사가 아니라 다른 대학, 다른 회사에서 이 아이의 능력이 더 극대화가 될 수도 있고 이 아이의 귀한 귀인이라고 할 만한 인연처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이쪽에만 가면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내가 보기에 이 회사보다 별로니까 내가 보기에는 여기보단 여기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뿐이죠. 그 생각이 있으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괴롭습니다. 제가 전에 그 얘기를 했었죠. 어떤 노후사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난 아들 때문에 화가 나고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난다. 아들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 화가 난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들 며느리가 아들이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나를 안 찾아오고 나를 자꾸 밥도 한 번씩 자주 밥도 사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집에도 자주 안 오고 제가 지네 집에 놀러 갈 날에도 약간 아내 눈치를 자꾸 보고 불쑥불쑥 찾아간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고 그러면은 자식이 그 마누라를 교육시켜가지고 자식이 마누라가 잘 못하면 며느리가 잘 못하면 교육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혼을 내가지고 엄마한테 똑바로 하도록 해야지 얘는 어째 보니까 그 지 마누라 편만 들고 마누라한테 슬슬 기면서 이러더란 말이죠. 그건 너무 서운해서 정말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자식을 이렇게까지 자식이
내 편을 안 들고 아내 편을 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자식을 정말 교육을 잘못 시켰고 이 며느리를 정말 잘못 봤고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 계속 저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죠. 지금쯤 연락할 텐데, 지금쯤 찾아올 텐데.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거기 자꾸 의존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보살님이 저한테 이제 상담했었을 때요. 당신 아들이 뭘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홀랑 날려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걸 다시 돌이키려고 애쓰다가 여기저기 이제 막 빚을 막 졌어요. 빚을 지다가 이제는 더 이상 빚질 데가 없어서 좀 안 좋은 데까지 빚을 지고 이러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 찾아와서 돈을 얼마 해달라 해서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한번 해줬는데 그 다음에 또 몇 년 있다 또 찾아와서 똑같이 또 날려서 또 해주고 한 세 번 정도를 해줘서 집을 땅이 있고 있는 걸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내가 정말 죽일 놈인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정말로 아들이 전화만 와도 이제 무섭고 두렵고 아들 피해 도망가고 싶다. 아들이 제발 나한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문자도 안 해줬으면 좋겠고 아 정말 그냥 없는 데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아들이 연락만 오면 이제 두려운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줄 것도 없는데 더 뭘 가져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즉 내가 생각이 아들은 이래야 돼, 며느리는 이래야 돼 그 생각을 고집하면 그걸로 인해 괴로워지고 사이가 더 안 좋아지기 쉬워요. 근데 이제 요즘 요즘에도 그러시대요. 어떤 저 며느리를 본 보살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비법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며느리 자식을 사위 며느리를 그냥 동포 취급합니다. 같은 나라 동포라 생각하지 뭐 내 자식이라 내 며느리고 내 사위다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기대 없습니다. 지네가 잘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오케이 니네끼리 잘 살아라 난 내 인생 산다. 내 어릴 동안 너희들 때문에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은 거 나 이제는 다 버리고 난 내 공부하고 내 마음 공부하고 내 수행하며 살겠다. 애 봐달라는 얘기도 하지 마라. 난 모르겠다 난 내 인생 살겠다. 뭘 하나를 정해놓아버리면요, 뭐가 됐든, 이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나에게는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며느리가 안 찾아온다면, 그게 나에겐 그게 진실이죠?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옆집 할머니는 맨날 자식 며느리가 찾아와서 그렇게 잘하던데, 하면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지금 이것이 나에게 현실이고 지금 이것이 나에게 진실이고 이것이 제법 실상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더 이상 자식 며느리에게 기대하지 않고 오든 가든 내버려 두고 오더라도 스트레스 안 주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가라. 그냥 그렇게만 하면 오히려 마음을 더 열지요. 근데 내가 기대하는 바가 많으면 아이들은 더 부담스러워서 안 옵니다. 이거는 부모 자식간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상대방이. 내가 머릿속에 딱 이렇게 해야 되라는 틀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그 사람 앞에 가기가 무서워요. 왜? 그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가 옳다 그러다라는 생각을 딱 쥐고 있으니까 그 사람 앞에서 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옳다 그러다라는 판단이 명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저 사람의 인생이 있겠지. 저 사람은 저걸 옳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걸 옳다고 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 나는 저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난 모르는 거지.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이 없다는 게 정답이에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 절대적인 옳은, 절대적인 그름 이런 게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다운 방식,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진리거든요. 남들의 인생을 나와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젊은 부부 몇 쌍이 와서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요즘에 이제 TV가 이제 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그런답니다. 그이 동상이몽에 나오는 그 아주 저 젊은 남편인데 아내한테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걸 보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은 남편한테 이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쟤 봐라. 남편이면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일이 많아도 집에 와서 내일 난손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주면서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집안일 다 해주고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막 강요한다는 거죠. 그걸 강요하는 것도 일단 비교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과 내 남편을 비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 그걸 보고서 뭔가를 배우고 깨달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거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 가장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사는 거지, 남들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내 인생이야말로 가장 나에게 최적화된, 부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가장 완벽한 삶의 시나리오이고, 우린 이것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이것을 통해서 삶의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것은 아주 큰 불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언제나 예스라고 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이 삶을 살겠다. 지금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 하며 살겠다. 그걸 좋다거나 나쁘다고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자꾸 좋게 생각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좋게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도 분별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오케이. 그냥 이대로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이대로일 뿐이지 좋거나 나쁜 일은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지. 아들이 자주 안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자주 찾아오는 부모님도 애가 찾아올 때만 찾아오는 거지. 찾아오지 않을 때는 내 혼자 그냥 있는 거죠. 자주 안 찾아와도 내 생각이 자주 안 찾아온다라는 생각, 자주 안 찾아와서 괴롭다, 자주 안 찾아와서 보고 싶다, 전 나한테 왜 저러나 하는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생각, 자주 찾아와야 된다는 그 생각이 없으면 안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 눈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삶은 언제나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지, 지금 이 순간은 아무 문제 없는 있는 그대로의 하루하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문제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그 생각을 믿지 않아야 돼요. 그 생각이 다 분별하고 비교하고, 분별 망상을 일으켜서 취하고 버리고,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하고 속삭이고 있으니까, 그 속삭임, 그 분별 망상의 속삭임, 거기에 휘둘리 버리면 우리 인생이 괴로워지는데, 그 모든 것이, 아, 생각이 일어날 때만 내가 괴로울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면, 생각을 믿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나 괴로움은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명상이잖아요. 그게 명상이고, 그게 자선이고, 그게 고요함이고,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을 써먹기는 할지언정, 써먹기는 할지언정, 그걸 100% 믿지만 않으면 됩니다. 100% 신뢰하지 않고, 100% 집착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 그 생각을 자유자재로 써먹되, 거기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주 법계가 언제나 완벽한 시나리오로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이 힘든 거에서 벗어나야 돼라는 생각만 없으면, 그 힘든 걸 그냥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그 힘든 게왜 왔는가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모든 괴로운 일은 해소되기 위해 찾아옵니다. 즉, 업장이 소멸되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 괴로움이 찾아왔다라는 건 이게 모처럼 왕창 소멸되려고 찾아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업장 소멸을 시켜야 될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업장 소멸이 될까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에게 찾아온 것을. 왜? 그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방 때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나를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마치 관세음보살님이 1000개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듯이, 언제나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항상 나를 관찰해 주듯이, 눈으로, 1000개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듯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이라는 것은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100% 매순간
관자재보살님이, 그것도 천수천안을 가진 관자재보살님이, 그게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삶이 바로 관자재보살이고요. 완전한 진리의 관자재보살이 천개의 눈으로 나를 매 순간 지켜보고 있고, 매 순간 나를 어루만져주고 있어요. 따뜻한 자비로운 손길로 안아주고 있고, 품에 안아주고 있고, 어루만져주고 있다. 괴로움을 보내주고 있는 그 순간에조차 그렇게 자유자재하게 바라보고 있다. 자비로운 눈길로서. 즉 삶이란 있는 그대로 무한한 자비의 손길입니다. 자비가 아닌 것은 없어요. 내 머릿속에 생각만 이건 자비가 아니야.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고 괴로울 뿐이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인도 네팔을 갔다 왔잖아요. 인도 네팔에는 요만한 아기가, 엄마 없는 아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엄마 아빠 부모 없는 아기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 뭐 음식을 버리면 그거를 곧장 쫓아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애들 몇몇이 붙어서 싸워요. 정말 그러다가 죽어가는 아이들 뭐 수두룩하고요. 정말 그냥 눈앞에 깨끗한 물 한 모금, 먹거리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있어도 그냥 무한정 행복한 아이들. 근데 매일매일 오늘은 먹을 게 있을까? 뭐라도 하나 먹어서 생명이 유지가 될까? 왜냐면 걔네들은 하루 세 끼 먹는 건 상상도 못하고요. 무엇이든 먹을 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뭔가라도 누군가에게 얻어서 먹을 수만 있으면 다행인 거죠. 제가 처음에는 자꾸 저한테 이제 여행자들한테 다니면서 막 뭐 달라고 하는 애들의 그냥 습관이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못 먹고 하루 종일 뭐 먹지도 못하고 이런 애들이 수두룩 하더라는 것이죠. 애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비한다면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못 먹어도 행복한 거 아닌가요?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괴롭다라는 생각만 없으면, 남들과 비교해서 괴로워라고 하는 그 생각의 속삭임, 악마의 속삭임 같은 그런 생각만 없으면 지금 이 자리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로서 보는 것이고요. 중도가 바로 팔정도인데요.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잖아요. 팔정도의 정견.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해석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럴 뿐이지. 그냥 내가 배고플 뿐이고, 남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는 게 아니고, 남들 자식들은 다 승승장구하는데 내 아들은 진급이 누락됐다. 그냥 내 아들은 그 회사를 그냥 계속 다니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남들은 더 높은 자리에서 다니지만 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다니고 있는 것 뿐이에요. 굳이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나 진급을 했는데 해가지고 더 큰 사고가 나서 나중에 더 큰 사고로 감옥에 끌려 들어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그렇게 됐더라도 나중에 뭐 사고가 나서 뭐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아니면 그렇게 승승장군해도 집안이 막 마누라하고 맨날 대판 싸우는 집안일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야, 진급은 못해도, 너가 능력은 없어도, 그것도 능력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세상은 능력이 있어야만 진급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진급시킬 수도 있어요. 당연히 세상에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너들이 부처가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눈에 이 사람이 더 잘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부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할 필요도 없고, 모른다. 이건 능력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다. 그냥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매 순간 우리는 가피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심의 혜택을 받고 있고, 천수천안의 관자재보살님이 언제나 우리를 천개의 손으로, 천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 관세음보살님의 천수천안 관자재보살님은 광대하고 아주 드넓어서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천수천안의 관자재보살님의 그 자비심은. 관세음보살님이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이면, 야, 이 부산 사람만 해도 지금 수십만 명인데 60억 인구를, 내가 그 천명 안에 들 수 있을까? 이 천수천안이라는 거는 무한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모두 다, 전부 다, 한 명도 소외될 수 없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두를 한 얘기하는, 왜 내가 부처니까, 내가 완생보살이니까. 그러니까 광대하고도 원만하게, 원만, 두루두루 원만해서 하나도 놓치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빠지는 게 없이 두루두루 원만하게,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하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원만합니다. 나는 비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좁을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 광대하고도 원만한 것이 우리 마음의 진실입니다. 무에 걸림이 없어요. 어디에도 걸림 없습니다. 이 참 자성이라는 것, 본래 우리 본래의 마음, 이것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대자비심이고요. 대비심, 대다라니. 대비심, 큰 자비심일 수밖에 없다. 관자재보사님의 이 무한한 대비심, 대자재의 대다라니 대비심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 그것을 드러내는 상징, 그것을 드러내는 상징이 바로 이 대다란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대비주라고 하는, 천수 대비주라고 부르는 이 대다란이. 그러니까 이 대다란이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관자재보살님의 무한한 어떤 자비심, 그리고 관자재보살님의 그 본심, 본심 미묘한 본심, 우리들의 본심, 우리들의 본래 마음, 우리 본래 부처 마음, 그것을 하나의 소리로서, 하나의 진언 다란이로서 이렇게 형상화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성을 깨달아라 이러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헷갈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중도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는 것을 통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뜻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뜻이 없으니까 이거 독송하는 동안은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이 그냥 독송할 뿐, 그냥 나무라 다나다라 일 뿐이지 여기 어떤 해석도 없습니다. 현실이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 거기다 대고 그냥 나무라 다나다라 하라는 거죠. 현실을 따라가지 말고, 이건 좋은 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무라 다나다라야 남아갈려 바로 기지일 뿐이다.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비주로 돌리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생각하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대비주로 돌려서 그냥 이 순간 대비주를 독송할 뿐이지 아무 일 없다.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 해석,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냥 천수 대비주로서 그냥 녹여버려라, 이 소리입니다. 천수 대비주라는 이 그냥 아무 뜻도 없고 해석도 없지만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할 때 말 뜻을 따라가면 안 되지만, 이건 말 뜻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진언이나 다란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 뜻이 나온 자리, 그 자리는 아무 해석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본심을 확인하게 해주기 위해서 신묘장구 대단의 천수경에서는 이렇게 대비주라는 수행 방법을 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대비주를 독송하는 것 자체가 그대로 중도를 실천하는 공부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대비주를 실천한다면 그냥 입만 아프고 숫자만 채우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비주를 하는 이유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이 대비주를 독송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